날마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매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요새 온도 편차가 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졌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재배동에서도 예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매장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니 제가 한 라인만 이렇게 쓱 하고 쳐다봤는데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눈호강 시켜드리려고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지역이 비가 일주일 정도 내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강풍주의보가 떠가지고 지금 바람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날이 흐려가지고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제가 최대한 이 아이들의 예쁨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 예쁜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지금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선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라인을 보고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릴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기는 저희가 분갈이 끝나고 항상 요 자리에다가 놓고 아이들이 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데 저희 아빠의 모닝 루틴은요 출근하시자마자 그냥 멍 때리시면서 잠이 깰 때까지 여기다 물을 주세요. 요 아이들에게 물을 하루 종일 주시거든요. 계절인 만큼 요즘 정말 물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예쁘다 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부터 바로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입니다. 에오니움 종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의 이름은 스타버스트라는 친구죠. 요 친구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국민 다육이유라서 가격이 비싸지도 않는데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에오니움 존드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색감이 대부분 칙칙하다고 느끼는데 요 친구는 에오니움 중에서도 가장 색감이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에오니움 종류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살짝 시름시름 앓다가 지금 이 시기부터는 힘을 타고 굉장히 건강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도 지금 물 상태 너무너무 좋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요런 걸 보고 건강미 넘치게 아름답다 라고 말을 하나 봐요.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와 자구들 엄청 많은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느 한 머리도 빠지지 않고 다들 물 상태가 너무 좋고 팽팽하고 예뻐요. 짜잔! 제가 아마 작년 봄쯤에도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 때도 요 친구를 첫 번째로 선정해서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 친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 무늬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감탄만 나오는 그런 무늬예요. 짜잔 요렇게 와 무슨 화려한 뭐 샹들리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짜잔 요렇게 요 친구는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한 10년 정도 요 자리에서 그대로 컸다고 합니다. 짜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마치고 다음 아이 보여드리러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바로 요 친구인데 방금 제가 첫 번째 아이를 여기서 보여드렸고 바로 밑에 있는 친구예요. 요 라인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서 요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요 친구 기억하실까요? 요 친구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심어진 친구인데요. 아마 심은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이름이 나와 있듯이 요 친구의 이름은 수아철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친구가 여러분들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지금 아빠가 물을 잔뜩 매일매일 주셔가지고 색감이 살짝 빠진 느낌이 있는데요. 요 친구 가까이 보여드리면 요렇게 지난번에 재배동에서 보여드렸던 실크베일 마냥 굉장히 맑고 투명한 약간 형광 색감을 내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철아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철아입니다. 요 친구가 철아 중에는 원탑인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입장이 얇고 귀여워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러블리함을 뿜뿜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짜잔! 여기 옆에 있는 쌩얼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자리를 잘 잡고 크고 있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아이도 마치고요. 다음 보여드릴 아이도 바로 밑에 있어서 끊지 않고 영상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요게 수아철아 이제 다음은 요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 빅토리아라는 친구죠. 빅토리아도 굉장히 특징적인 아이인데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이 친구도 피멍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처럼 피멍 드는 아이가 빈센조 같은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 친구는 빈센조보다 입장이 훨씬 넓고 색감이 조금 더 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요렇게 이 친구가 목대여가지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짜잔. 와, 진짜 예쁘죠, 여러분들. 요렇게 아래서 얼굴들을 보여드릴게요. 피멍 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걸 보고 진짜 건강미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매일같이 물을 그렇게 주시지만 요 친구들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 피멍 드는 아이들은 그 피멍과 피멍이 들지 않은 그 색감의 조화가 오묘하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옆에서도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색감 오묘함 짱이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짜자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는 빅토리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요 친구입니다. 색감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만인의 사랑을 받는 친구죠. 네, 요 친구 바로 브래들리라는 친구죠. 요 친구 소장품 심는 것도 아빠랑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 친구도 요 자리에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요렇게 가운데서 보여드리면 입장 짱짱한 거 보이시죠? 어느 하나 쪼글거림은 없고 색감도 미쳤어요. 자, 요렇게. 요 친구는 조금 더 진득한 색을 내는 친구죠. 수아철아랑은 조금 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요렇게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 와,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해가 있었으면 요 친구들이 해를 받으면 정말 무슨 여신 강림한 것 마냥 찍힐 텐데 지금 너무 아쉬워요. 요 친구들 색감을 카메라가 안 그래도 못 담는데 날까지 흐리다니.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들의 아름다움을 찍어볼게요. 자, 요렇게 오동통한 입장 보이시나요? 이게 정말 건강한 거거든요. 짜잔. 이 꽃밭 같아요, 꽃밭. 색감이 아무래도 핑크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꽃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 친구까지 브래들리라는 친구였고요. 다음 친구도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제가 가장 최근에 쇼츠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친구예요. 레드 드래곤이라는 친구죠. 요 소장품을 심고 나서 이거 너무 예쁘다고 일주일 안에 돈이 나서 품절이 된그 친구입니다. 요 친구가요, 화이트 샴페인 같은 오묘한 색감이 내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보다는 요 손톱, 발톱? 요 부분이 굉장히 진하게 있고 입장 끝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요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드래곤 같지 않나요? 저는 이름을 보고 왜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드래곤이 발톱이 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친구도 손으로 만지면 분가루가 묻어나는 친구입니다. 가운데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도 햇빛을 받으면 정말 예쁜데. 자, 이렇게 짜자잔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레드 드래곤이라는 친구죠. 정말 짱짱하고 색감 예쁘죠, 여러분들? 요렇게, 짜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까지 레드 드래곤이었습니다. 자,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영롱함, 황홀함 색감을 그 자체인 추비반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요 친구 소장품 심을 때도 재배동의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요 친구는 원래 요런 색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훨씬 연한 아이보리색? 연한 회색깔? 그러니까 보라색이 섞인 친구인데, 요 친구는 노지에서 묵었더니 요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요렇게 정말 물을 한 모금 머금은 듯한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툭 치면 깨질 것 같은 색감을 내고 있죠. 근데 요 친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요런 색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잘 먹고 노지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온전히 다 맞았더니 요런 색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가 소장품으로 심어버렸잖아요. 자, 요렇게. 와, 색감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색감이 미쳤다. 정말 영롱하다. 요런 단어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옆에서 보면 하나의 작품이죠. 그림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색감을 어떻게 다육이가 낼까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새송이가 딱 얼굴 조화를 이루면서, 어머 지금 햇빛이 나요 여러분들. 햇빛이 났을 때 보면 더 예쁘죠. 이렇게 옆에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롱한 보석 같은 색감을 내는 투비바니였습니다. 이제 다음 친구들을 보여드리러 가볼 건데요. 아, 요 친구는 찍을 예정이 없었는데 햇빛이 드니까 너무 예뻐 보여서 요 친구도 슬쩍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도 투비바니 심을 때 함께 심었던 가드니아라는 친구죠. 아빠랑 맨날 농담 삼아 이름이 굉장히 반말 같다, 되게 예의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했었던 그 친구인데, 요 친구가 요런 색감을 낸답니다. 요 친구는 막 쨍하게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주황빛과 핑크빛이 섞인 그런 특이한 색감을 내는 친구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가드니아도 굉장히 예쁘죠? 사실 원래 찍으려고 했던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다음 친구는 요 친구였답니다. 푸시캣이라는 친구죠. 요 친구도 농장 소장품 심을 때 함께 심었던 아이들인데 여기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있네요. 이 친구 촬영할 때도 아리아나, 흑장미라고 비슷하다, 그 친구들이랑 정말 비슷한 색감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점점 묶다 보니 자기만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아리아나보다는 조금 더 진한 잼 같은 색감을 내고 있고요, 흑장미보다는 검붉은 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요. 얼굴을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산딸기나 레드벨벳처럼 가운데 잼을 똑 하고 떨어뜨렸던 그런 색감을 내죠. 가운데가 옹기종기 보입니다. 와, 색감이 정말 예뻐요. 해가 없는데도 이 정도 미모면 실제로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들. 짜잔. 한 번 더 가까이에서. 와, 색감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까지 푸시캣이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뾰족뾰족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요 친구는 밑에 이름표가 적혀있듯이 블랙 다이아라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 굉장히 매력적인 색감이에요. 굉장히 창다운 듯한, 창 중에서도 창 같은 그런 근본적인 창의 모양을 내는 그런 친구인데, 색감 보이세요 여러분들? 연꽃잎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색감이 있듯이 그런 느낌 듯한 색감이 나요. 이렇게 모양 너무 예쁘죠? 이 친구가 지금 고개를 살짝 끼우뚱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더니 햇빛 따라서 고개가 기울어가지고 이런 듯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모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자세히 가운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뾰족뾰족한데 이 친구는 유달리 굉장히 창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자, 정말 찔리면 아플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입장이 굉장히 끝이 뾰족뾰족합니다. 색감도 피를 머금은 듯한 검붉은색. 자, 이렇게 쨍한 빨간색을 내는 친구죠. 이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인 색감과 입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짜잔. 근데 이거는 옆에서 보는 이 옆태가, 이 옆태 라인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조금 용꽃 같지 않아요? 짜잔. 약간 용과 용가를 닮은 듯한 모양이기도 하네요. 입장이 모여있으니까, 이렇게 오므려져 있으니까 용과 같은 모양이 나긴 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 친구는 블랙 다이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입니다. 방금 여기서 블랙 다이아를 촬영하고 왔잖아요. 바로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친구예요. 요 친구도 창 종류잖아요. 근데 요 친구는 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진 분위기가 나는 색감을 내는 친구예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 입자 하나에 난에 약간의 주름이 마디바처럼 져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요 친구만의 매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이 발톱인지 손톱인지 매니큐어를 굉장히 진하게 칠하고 있죠?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다. 아무래도 창 종류들은 이 발톱 끝이 쨍하게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금이니까 하나의 색감을 쨍하게 내는 게 아니라 어우러진 색감, 약간 노란색, 연두색, 붉은색을 굉장히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짠, 요렇게. 크, 너무 예쁘잖아요. 이 친구 너무 예뻐가지고 쇼츠로도 올릴까 굉장히 고민하던 친구였는데 요렇게 영상으로도 보여드립니다. 자, 위에서 보면 꽃 같죠? 장미꽃이 핀 것처럼 입장이 나란히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크, 이렇게 가운데를 보여드리자면
핑크색으로 예쁘게 입고 있네요. 건강미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물 상태 너무 좋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는 제이드스타금이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를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와, 이 친구는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 중에 단연 색감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와, 빨간 잎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요거는 무슨 그냥 국제 그 뭐야 박람회, 순천 국제 박람회 꽃 많잖아요. 거기 가도 거기 놔둬도 꽃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색감이에요. 진짜 너무 쨍하게 예쁘죠? 이게 또 검붉게 쨍한 게 아니라 색감이 맑게 쨍하게 예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런 게 루즈 립 색깔로 나오면 저는 무조건 이걸 사서 입술에 바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무슨 일이야? 이 친구도 여기 오래 서 있었더니, 아니 오래 있었더니 햇빛에 따라서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게 앞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됐죠? 와, 저는 이 친구 오늘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보이는 이런 초록색 있잖아요. 이런 초록 색감이었는데 빨갛게 입고 나니까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다.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가져온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화이어 버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자, 너무 예쁘죠? 어, 아빠가 마침 지나가시네요. 어머, 아버지. 어? 뭐. 아, 예쁜 거 보여드리는데. 아, 바쁘시네요. 아, 잠깐만요. 아, 인사는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분주해 보이시네요? 아, 요즘에 이제 그 손님도 조금 뜸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하우스 계속 정리하느라고. 완전히 겨울 되면 이제 물 주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 그쵸, 그쵸. 좀 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 지금. 그러니까요. 듬뿍, 그 뭐죠? 이렇게. 네. 간수, 푹 담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바빠 보이시네요. 네네네. 지나가시길래 붙잡고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보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잡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 촬영을 계속 할게요. 그래요. 네. 이렇게 아빠와의 잠깐의 인사를 마치고 이 친구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 쨍한 색감, 맑고 투명하고 엄청난 색감을 내고 있는 이 친구는 화이어 버드라는 친구였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입니다. 실버 붐이라는 친구인데요. 요 친구가 요새 매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버 붐이 굉장히 금기가 강한 친구인데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려면 요렇게 세부줄이 굉장히 선명한 거 보이시죠? 이름이 실버 붐인 것답게 은색빛을 내는데 가운데를 자세히 보시면 은근 핑크색과 보랏빛으로 은은하게 입고 있는 붉으스름한 뺨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면 굉장히 멋있고 독특한 친구거든요. 자, 이렇게 다른 친구들, 다른 다육이들처럼 쨍하게 일거나 있거나 막 특이한 발톱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얼굴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뭐랄까 묘한 친구여가지고 데리고 와봤어요. 이게 또 이렇게 쓰면 이 멋짐이 은근히 멋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옆에도 자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친구인데 저희 아빠가 이 친구를 굉장히 특이하다고 예뻐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짜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예쁜지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또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가운데만 입는 것도 은근히 매력적이고 이 세로줄이 선명한 것도 정말 자기가 금이라고 대놓고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는 금이 굉장히 선명하고 예뻤던 실버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짠! 여러분들 다음 주인공이에요. 이 친구 다들 알아보시겠죠? 이 친구는 너무너무 유명한 친구잖아요? 이 친구 맞습니다. 로얄살루라는 친구예요. 로얄살루가 오래 익으면요 요렇게 요 피왕 보이세요? 와, 진짜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처음에 막 키웠을 때는 입장이 길고 얇았었는데 이 친구들이 해를 보고 오랫동안 묵었더니 입장이 이렇게 동글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얄살루만의 그 독특한 색감 있잖아요. 이 붉은색과 묘한 초록색이 섞인 이 조화로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와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색감이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예요. 고품스럽고 고급지고 뭔가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
약간 무게감이 있는 색감을 내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항상 굉장히 예쁘다, 품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얼굴이 앞만 봐도 이 친구 얼굴이 정말 예쁘네요. 이 발각해 있는 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짜잔. 전체적으로 다 예쁘지만 저 얼굴 하나가 유달리 얼굴이 톡 튀게 예쁘네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따글따글하니 예뻐진 거 보이시죠? 오늘도 아빠가 물을 잔뜩 쪄놔가지고 이슬이 잔뜩 맺혀있네요. 요렇게. 이슬을 머금은 것도 마치 한 줄기에 뭐 여주인공 마냥 예쁘네요. 자, 이슬만 먹고 자라는 로얄 살루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가 로얄 살루였고 오늘 영상은 다음 아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아이 보러 바로 가볼까요? 짠!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 미율입니다. 요즘 손님분 심어드리기 대품 분갈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아이죠? 요 친구는 저희 소장품으로 심어놨던 미율인데요. 와, 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요 친구 보여드리지 말까 잠깐 고민은 했지만 이 얼굴들을 보고 아니 근데 이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안 보여드려? 하고 차마 안 보여드릴 수 없어서 결국 요 친구가 또 마지막 주인공으로 선정돼서 데리고 와 봤어요. 미율은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주황빛으로 물드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이렇게 얼굴을 하나씩 자세히 봐도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쨍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와, 너무 탐스럽죠? 이 통통한 얼굴들 좀 보십시오. 이렇게 라울이나 미율, 수려한 같은 통통한 얼굴들을 보면 정말 복스럽다, 탐스럽다 그런 듯한 느낌이 나요. 굉장히 잘 익은 과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짜잔. 자, 오늘은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날이 굉장히 해가 쨍쨍하고 좋았으면 이 친구들이 색감이 정말 예쁘게 찍혔을 텐데 영상을 찍는 데는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제가 날이 좋을 때 한번 날 잡아가지고 더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